휴대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영상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바로 환자 옆에 있지 않더라도 전송된 영상을 받아서 환자의 진단을 하고 처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. 로봇은 그 인공관절물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에 맞게끔 뼈를 정확하게 깎아주는 거죠. 그렇게 됨으로써 인공관절물이 더 오랫동안 환자의 몸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